달구벌 만평.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부 원장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 지 16주년 된 날이었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과거의 노력이 헛될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어머, 남북관계가 대화 노력조차 없이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습니다.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참 걱정이 큽니다. 라며 지금이라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해서요. 그 단일 팀으로 출전까지 했던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를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서는 모습만 봐도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다마다요. 더불어민주당 맹성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구는 내진 대상 건물의 내진 확보율이 72.2%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는데 차이 필로티를 포함한 전체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지 뭡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맹성교 의원! 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나 안전성 점검 관련 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라며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강조해서요. 네.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등 내륙 지진 발생의 경고음이 대구에서는 들리지 않는 건지 안 들으려 하는 건지 참말로 궁금합니다. 매년 가을이면 대구를 아름다운 오페라 선율로 물들이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올해로 벌써 20회를 맞았는데 차이 그동안 지역 성악가와 연주단체들이 꾸준하고 활발히 무대에 참여하면서 실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대구의 공연 문화도 함께 발전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대구를 대표하는 성악가인 이화영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오페라 축제가 한 해 한 해 거쳐오면서 대구 시민들의 공연 문화가 점차 성숙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라며 대구 시민들의 큰 성원과 응원이 지역 음악가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해서요. 네.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힘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